이번 시간은 마야 바이퍼스 익스텐션 덮어놓고 따라하기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번에는 이제 이런 느낌의 그 연기의 효과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거랑은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은 지금 보면은 여기 베리라는 그런 기능을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베리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이 공기가 좀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볼티시티 인플루언스 값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볼티시티가 전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을 하는 네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모듈레이트라는 걸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더이 밀도 부분들 덴시티 값 같은 거를 좀더그 자연스럽게 또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제 두 개의 노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베리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뮬레이션 소스에서 각그 포인트별 값들을 설정하는 데 되게 유용하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뭐 공기의 온도나 아니면 밀도 등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레이트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뭐 인플루언스 쪽에서 또 자주 이렇게 붙여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스인데 시뮬레이션의 그 속성을 사용해가지고 영향을 주는 다른 노드의 그 노드의 효과나 그런 양을 조절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인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 테스트해보는 거로는 약간 그 랜덤 속성을 좀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랜덤도 그냥 특정 부분에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 그 프로퍼티만 잡아가지고 걔만 좀줄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로 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파이터는 네 바이퍼러스 그래프 하나 열어주고 그러도록 하고요. 네, 인풋은 지워주고. 그냥 뭐 오브젝트 하나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아 이게 제가 어떤 다른 오브젝트를 좀 만들려고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이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데모하기에는 네, 이 간단한 도형 말고는 좀 데모용으로는 조금 아직은 좀 마땅한 거는 좀못 찾는 것 같아요. 뭐 샘플 파일도 제가 좀 사용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네, 시뮬레이션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예, 데모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우선 스피어 하나를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제일 잘 사용하는 네, 베이직 에어로 그래프를 네, 우리 선택을 한 다음에 익스플로드를 이용해서 네, 열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콜라이더를 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를 연결을 시켜주고요. 네, 이렇게 볼륨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이제는 제가 계속 뭐 여러 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노드 연결하는 거는. 자, 제일 처음에 했었던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거였었죠.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많이 썼던 보티스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티스티 인플루언스를 네, 이렇게 하나를 넣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효과를 우리가 또 만들어줄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소스 에어에 있는 이 템퍼처 값에 의해 가지고 지금 250도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템퍼처 값을 나는 20좀 랜덤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게 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20을 넣는다고 해도 플레이를 시키면 그냥 20만 나오게 20 정도의 그 온도로만 이렇게 천천히 네, 올라올 수밖에는 없어요. 네, 밀도도 되게 진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나는 좀 20과 온도를 20과 뭐1000 정도로 해가지고 좀 랜덤하게 보통 이제 우리가 연기가 나면은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그 랜덤하게 이렇게 막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같은 속도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베리 소스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리 소스 프로퍼티를 하나를 추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에서 넣어주고 네 메쉬를 지오메트리에 넣어주고요.
네, 아웃 지오메트리를 지오메트리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해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아까 1000 줬기 때문에 네, 온도가 1000으로 그냥 쭉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소스에 있는 템퍼처 값을 우리가 제어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템퍼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제가 보니까 긁어가지고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네. 여기다가 프로퍼티에다가 PEMPERATURE 네, 이게 제대로 명령어가 들어가면은 네, 제대로 나올 건데 이 오타가 좀 있으면은 네,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대로 된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1000은 이제 무시가 됩니다. 네, 여기에 템퍼처에 있는 1000 값은 무시가 되고 여기에 이제 프로퍼티에서 템퍼처를 이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랜덤 밸류 값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이기 때문에 네, 온도가 0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요 안에서만 그냥 네, 그 부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안에서만 이렇게 쭉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미니멈 아까 했던 20이랑 맥시멈 한1000 정도로 주게 되면은 이제 20하고 1000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연기가 생성돼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좀 연기도 이 연기의 밀도 그러니까 덴시티 값도 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계속 일정하게 지금 보시면 덴시티가 네,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만큼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얘를 만약에 한10 정도로 올리게 되면은 네, 조금 더 진하게 이제 밀도가 더 많게 해서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또 연기는 상황에 따라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그런 게 랜덤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 정도 다시 주게 되면 거의 티가 안 나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랜덤하게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기에다가 베리 소스를 하나를 더 연결을 시켜 주시면 돼요. 네, 베리 소스 프로퍼티를 하나 더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연결 시켜 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끄고요. 자, 이름을 바꿔 주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프로퍼티 값에 보시면 포그 덴스티 값을 넣어줄게요. 네, 이 저도 처음에 할때 아, 이 포그 덴스티를 넣는데 되게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네, 영어로 잘못 입력했어요. 네, 포그하고 한칸 띄는 거는 언더바를 우리가 항상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언더바를 이렇게 꼭 넣어주셔야지 제가 넣어주지 않게 되면은 그 효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단어가 끝나게 되면 중간에 언더바를 하나 넣어주면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네, 지금 이제 효과가 지금 들어갔는데, 네, 지금 표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미니멈과 맥시멈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똑같이 소스 에어에 이제 포그 덴시티 값은 완전히 무시가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10을 입력을 한다고 해도 네, 아무런 효과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여기에 베리 소스에 있는 요 미니멈 맥시멈 값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니멈 아까 2.5가 제일 많았으니까 한 1에서 맥시멈 한10 정도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네, 이렇게 좀 밀도가 좀 랜덤하게 이렇게 진한 부분도 있고 흐린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뭐 전체적으로 좀 밀도를 좀 낮추거나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바이아스 값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바이아스가 0일 때는 약 현재 100의 그냥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흐리게 됩니다. 0.5가 되면은 0.5로 주면은 현재에서 한50% 정도의 그 밀도가 줄어든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이제 연기가 올라가고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금 더좀 이렇게 뭐라고 입자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많이, 지금은 약간 덩어리 지진 식으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개별적으로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에어로솔버 세팅 쪽에 보면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스무스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플러피 같은 거로 하면 약간 깃털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연기도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기 효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덩어리감보다는 약간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됐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모듈레이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듈레이트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 보티스틱 값이 약간 소용돌이치는 거였잖아요. 여기에 그 복셀의 밀도를 조금 더 조절을 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그런 느낌을 해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모듈레이트를 넣어줄 건데 모듈레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 인플루언스에 자동적으로 노드에 있어요. 그래서 네, 모듈레이트 인플루언스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복셀 포그 덴스티 값이 들어가 있고요. 자, 0에서 지금 1 값으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복셀의 그 밀도 값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한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복셀 값이 네, 미니멈이 뭐한 5고 맥시멈이 10이다 그러면은 그 복셀의 입자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거의 영향이 없는 것 같처럼 네, 보티스틱 값에 영향이 없는 것 같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복셀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적겠죠. 자, 더 디테일하게 가려면은 네, 미니멈 맥시멈 값을 되게 낮춰주면 또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조금 렌더링 이 시뮬레이션 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미니멈 값을 0, 1, 0.5 정도로 줘볼까요? 네, 이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표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좀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기가 네, 방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전 시간에도 했지만은 이제 연기는 계속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플루언스 하나를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딥세션을 디스페이션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시켜주면 이제 연기가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사라지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점점 네, 연기가 이제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뭐 수치값은 올리면 올릴수록 빨리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맞게 우리가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류 입력하니까 네, 나오자마자 이제 사라지네요. 그래서 뭐 밀도는 한1 정도로 네, 레이트 값은 한 1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베리 소스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약간 그 랜덤하게 수치 값을 좀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보티스트 인플루언스 값에 이렇게 그 모듈레이트를 추가를 시켜 주면은 이 복셀의 그 입자의 그 크기도 조절을 해 가지고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뭐 디셉션, 디스페이션 값에도 여기도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듈레이트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조금 더그 입자의 그 복셀 크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또 디스페이션 값에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